걷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는 추진단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종환 보행정책팀 담당자와 부산의 걷기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청에서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의 정책을 직접 담당자로부터 들어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 보행 친화 기획팀 담당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 보행 친화 기획팀 김종환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시가 워킹데이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까? 일단 기자님께서 혹시 워킹데이라는 의미를 좀 알고 계신가요? 걸어가는 날을 만들자. 다행이네요. 저희가 홍보가 잘 됐는지 이렇게 알고 계셔서 이제 다행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서 작년 1월부터 사람 중심 보행혁신 종합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이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보행 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제 시민 행복 건강 도시 부연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매월 11일은 워킹데이를 지정하여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보행 문화 확산에 대해서 이제 시민 여러분 분들의 이제 건강이 좀더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워킹데이를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좀 반응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5월 이제 작년부터 지정해서 추진되었던 것들이 이제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점차 적응하심에 따라서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시민분들이 이제 좋은 반응들을 이제 주셔가지고 그래서 6월부터는 이제 자치구군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천여 명 분들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걷기 활동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이제 저희 7월에는 이제 만보는 껌이지라는 좀 다소 이제 도발적인 이제 슬로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제 대시민 1일 1만보 걷기 인증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현재 참여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자치구군별로 보행길 공모 조성 사업을 또 실시를 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도심 보행길 조성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언급드린 이제 보행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3년간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2019년부터는 이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개소의 이제 보행길을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준공된 송정옛길 복원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5개소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9개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도 이제 저희가 약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개소의 보행길을 선정하여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걷기 좋은 길이 점차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또 부산을 대표하는 길을 하면 또 갈매길을 빠뜨릴 수가 없을 텐데 이 갈매길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요? 네.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갈매길이라는 게 278.8km라는 굉장히 이제 물리적으로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직원들이 이제 다 같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매길에 숨겨진 명소를 발견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민원을 주셨던 안내 리본이 부족하다거나 안내 시설들이 좀 노후화돼서 실제로 이제 걸으시는 분들이 느꼈을 법한 불편함 또한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매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값을 토대로 해서 언제쯤이면 정말 멋진 완성된 갈매길을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갈매길이 이제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걸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갈매길을 조성하고 저희가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뭐 도보 인증대 스탬프 전면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완료하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갈매길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민 여러분들이 갈매길을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즐겁게 걸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걷기 좋은 추진단이 부산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 많이 걸읍시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 뭐 산복도로가 많아서 좀 걷기 힘드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부산시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에서
이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불안감 느끼지 않으시면서 걸으실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길들을 가꾸어 나가고 시민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주시면 더욱더 이제 좋은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길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정책 브리핑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